저 보호막이 추천하는 D사의 수수비 모험, 타사랑 어떤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저 보호막이 2만원대로 20대, 30대, 40대의 수수비 모험 추천을 해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느 질병 수수비 상태가 있어요? 이 빨간색은 좀 유명한 회사죠. M화재. 저 걱정되는 인형 아시죠? 자, 보장 넓고 매회 지급되는 질병수습비 50만원으로 가입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100만원인데 면책도 많고 연간 1회로 지급되는 수술비 보험을 원하시겠어요? 저는 왼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 보험금이 많아봤자 매 연간 1회보다는 매회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D사가 좀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들어요. 자, 보장범위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D사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재수술, 백내장, 대장 용종, 제왕절개, 치액 요실금, 체액 충격파 쇄속술 여러 가지가 다 매회 지급이 되는데요. 제가 이 빨간색 M사를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팩트만 설명해 드리는 거죠. 이 M사 관계자분들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면책이에요. 질병 수술비에서. 근데 가입한 돈은 100만 원이래요. 이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회당 범위가 넓은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위가 백내장, 2위가 디스크, 3위가 치액, 4위가 제형절개, 5위가 담낭절제술. 이런 모든 게 D사에서는 50만원씩 다 보장이 돼요. 하지만 M사 같은 경우는, 디스크와 담낭절제술만 보장이 되고, 백내장, 그 다음에 치액, 제형절개, 이런 부분들을 보장이 면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자, 그러면은 D사의 1호종 수술비는 뭐가 장점이 있을까요? 보장 범위가 넓고요. 가입 금액이 크고요. 그리고 비급여나 급여나 구별 없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MD 수술비에서는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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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일단은 질병 코드리에서 가입한 돈은 높지만 보장 범위가 종수수비보다 적고요. ND는. 근데 저 보호망은 ND 수수비가 만 원만 추가하면 ND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넣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1 9종 수수비는 수술 코드로 나가고 급여 수술하고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1 9종 수수비는 그닥 솔직히 별로예요. 그래서 1 5종 수수비를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아까 전에 5종 수술비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5종 같은 경우는 간폐, 신장, 췌장, 신장, 이식 수술이고요.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동맥. 솔직히 5종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보장이 되지만 솔직히 보장받기 그리 쉽지는 않아요. 이게 흔한 질병은 아니니까. 그리고 관여 수술. 개흉술, 개복술, 아니면 심장 내 관여 수술, 그두개내 관여 수술, 이 머리 뚜껑 여는 거죠. 칼로, 그 심장, 그리고 관혈적 악성 신생물 근치 수술, 뭐 관혈적 우리가 그 암으로 인해서 수술했을 때 보장이 되는 거. 5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장받기 힘들고요. 가장 많이 한게 1, 2, 3종이에요. 비관여 수술. D사에서는 1종 20만 원 보장이 되고요. 2종 50만 원. 3종 200만 원 보장이 되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로 보장이 가능하다. 1종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코뼈 흰 거, 코골이, 비중기형 망곡증이죠. 아니면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 뭐 치액, 요실금, 여성분들의 작은 난소, 난관 수술, 제왕절개, 손목 터널 요런 부분들 많이 하고요. 백내장 아니면 레이저에 의한 안구 수술, 후발성 백내장이죠. 2종이 가장 많이 하는데요. 용종 제거죠. 위나 대장. 아니면 여성분들 작은 근종, 난종, 만모툼, 이게 뭐죠? 갑상선 결절. 요런 부분들 가장 많이 하고요. 전립선 관여 수술, 체외 충격파 쇄속술, 요로 감염으로 인해서 요르겠어. 타사 같은 경우는 1종에 체외 충격파 쇄속술을 많이 하는데요. D사는 2종에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이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 외반증. 3종 같은 경우는 관여 수술, 유방 절단, 그다음에 척추골, 골반골, 추간판, 관열, 그리고 인공 침방 조율기 매입술, 아니면 담낭, 담도, 관열, 녹내장 관열, 뇌심 카테터, 암 수술비, 감마 나이프, 피부 암 수술비. 요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